안녕하십니까. 저 유튜브 채널 진짜야만 돼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잘 찾아오셨습니다. 저 부모님 안녕하시죠? 자, 그럼 오늘 포스팅은 제가 지금 전투복을 입었잖아요. 좀 전투적으로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빈티지 구매에 있어서 진상 판매자와 진상 구매자에 대해서 토크 어바웃. 자, 뭔 말인지 알죠?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것 때문에 군복 입은 거예요. 근데 여기 뭐방 안에서 이거 구두를 왜 신냐? 뭐 그러시는데, 뭐 여기 뭐제 아지트가 뭐 전사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뭐제 마음대로 방구도 못 끼는 건 아니잖아요. 그건 제 맘이에요. 난 나아요. 자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빈티지 그 판매자에 있어서 그 진상들에 대해서 한번 토크업 한번 해봐요. 그 빈티지 구매할 때 판매자들 더치트 한번 검색해 보세요. 딱그 사람 게시물이 딱한 개밖에 없다. 왠지 불안해요. 근데 익숙한 이름이고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들, 믿음이 가는 사람들은 뭐 더치트 검색할 필요도 없죠. 그냥 전화번호 자체를 저장해 놓고 그냥 바로 거래하잖아요. 뭐 누구는 뭐 무조건 다 착불이야. 절대 10원도 손에 안 보려고 그래. 누구는 다 택배로 판매하는데. 또 그리고 뭐랄까, 사진 같은 거 뿌옇게 한두 장 대충 찍어 가지고. 아니, 나는 이거 이 물건의 지퍼와 뭐 단추 같은 거뭐택 같은 거 자세히 보고 싶은데 뿌옇게 아예 생략하고 안 찍어주는 사람들, 막 성의 없게 막 멘트도 뭐 실측도 안 적는 사람들, 뭐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주로 중년들이 많아요. 근데 주로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갈리는데, 뭐 꼼꼼히 이렇게 막 자세히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대충 그 성격 이뭐 급한 사람들,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그런 사람들, 멘트도 뭐 실측도 안 적거나 아니면 약점 잡히는 부위 일부러 막 언급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도 진상 유형이죠. 하도 종류가 많아서 제가 일단 적어놨는데, 뭐가 있냐면은 또 이거 있다. 빈티지도 아닌데 빈티지라고 하는 사람. 뭔 말인지 알죠? 뭐 그런 사람도 있고, 또 ABC도 아닌데 ABC라고 하는 사람. 뭐 청바지 조금 워싱 들어가 있다고 해서, 응? 패치 좀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해서. ABC도 아니야, 근데 가만히 보니까. 근데 ABC도 아닌데 ABC라고 하는 사람. 뭐 태국제, 뭐 제가 흔히 말하는 뭐 태팔 그 태국제 청바지도 그냥 오리지널 뭐 비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.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? 자, 한번 제보 한번 받아볼까요? 따르릉. 아, 전화 왔다. 잠깐만요. 예, 여기 유튜브 진짜야마대 채널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예, 방송 듣고 전화하셨다고요? 네. 다시 말해주시겠어요? 네. 예, 알겠습니다.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여기지? 자, 그러면은 그 방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. 뭐 이런 분도 계시대요. 제목에, 판매 그 제목에, 오리지널 빅이 라고 적어요. 근데 쳐보니까는 ABC야. 뭐, 틀린 말은 아니죠. 근데 누가 보면 뭐, 제목만 보면 뭐 원판인 줄 알아요. 원판인 줄 알겠어요. 그죠? 뭐, 이렇게 해서 낚인 경우도 있어요. 오리지널 빅이. 근데 ABC야.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.
틀린 말은 아닌데 누가 보면 원판인 줄 알겠어요. 자, 그리고 또 뭐가 있냐? 뭐 데미지나 뭐 어디 뭐 이탈 됐거나 뭐 실밥에 삐져나왔거나 뭐 그런 거 의도적으로 막 설명 안 하는 사람들, 뭐 특히 군복 같은 거, 올리브 군복 같은 거 사용감이 많으면은 여기 좀 이렇게 색이 막 바래는 거를 의도적으로 채도 높여가지고 채도 낮춰가지고 색 진하게 보이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사진과 설명이 실물 받아보니까 달라요.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만해서 판매자들 하는 판매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. 자,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가만히 있어 보자. 뭐 약점 잡히는 부위 일부러 말안 하는 사람. 그리고 그거 뭐야? 택 보면은 50년대라고 적혀져 있어. 특히 밀리터리들 50년대라고 적혀져 있어요. 뭐 60년대 적혀져 있고. 근데 제목에는 WW야. 2차 대전 WWE. WWE. 그것도 기만하는 거잖아요. WWE 2차 대전이라서 딱 들어가 봤는데 태그에는 당당히 1952년. 뭐 당당하게 1950년인데 제목에는 WWE라고 왜 적냔 말이에요, 도대체. 기만하는 거잖아요. 네?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또 그리고 제가 그 밀리터리 초짜 시절 때 제가 아직도 잊지를 않고 있어요. 뭐 초짜 피해자들은 항상 안 잊어버려요. 가해자는 잊어버리는데 피해자는 안 잊어버려요. 아이고, 부러졌네.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아유 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판매자가 B9이 오리지널이래요. 그래서 제가 12만 원 주고 샀어요.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. 아, 짚어보니까 뭐 콤마 뭐 그래서 해요. 외관도 뭐 비슷하고. 근데 알고 보니까는 목택에 딸랑 B9 또는 B11. 그 민수용입니다. 100% 민수용이에요. 근데 판매자는 뭐 지급 정품 맞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기만입니다. 그런 기만에 속지 마세요. 그리고 뭐 판매자들 진상들은 한요 정도 선에서 뭐